네, 이진우 수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리 얘기도 좀 하고, 네. 환율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쪽 이제 선거 결과와 관련된 영향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주식 시장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내부 장기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금리와 관련된 부분. 저는, 이번 금리 인하 얘기를 들으면서, 연준이 그렇게 확실하게 금리 인하 얘기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니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건가? 처음이고, 제가 지금 시장에 있기엔 처음이에요. 선제적으로 한 거는. 그러니까 선제적이라기보다 먼저 한 거. 먼저 한 거.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그때? 그리고 아, 그렇구나. 아마 2000년도 초반에 그 카드채 사태했을 때 그때는 한번 그랬던 게 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영인 것처럼 최근 기억 중에 우리가 연준이나 ECB가 교통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엔 드물었죠. 그만큼 이번에 이제 한번 먼저 움직이기에는 하는 입장에서는 왜냐 연준은 지금 후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50BP냐 25BP냐 갖고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내리는 건 인하니까. 그래서 열흘 남짓 앞서서 이렇게 내린다. 열흘 가까이. 열흘 남짓은 아니죠. 지금 벌써 오늘 그러니까 앞두고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100BP 정도 금리 차이 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겠네 해서 먼저 움직였는데 이거 보시죠. 그럼 지금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 제로금리 한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제로금리로 와서 0에서 0.25 그 사이로 쭉 왔다가 지금 이게 이제 연방기금금리 목표 상단치를 갖다 이제 빨간색으로 했죠. 그동안 9번 올렸습니다. 9번 올렸고 작년에 우리가 막 추웠던 게 막 올리겠다는 거였고 그렇죠. 점도표에다가 네. 막 2019년, 2020년도 올릴 것 채해서 그 난리를 쳤던 거죠. 자, 우리 3.25 어라운드에서부터 1.25까지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 2016년 이후부터 해서 이때부터 이제 연준이 금리를 따박따박 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정책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네. 얼핏 보면 미국이 이머징 같고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그러니까 선진국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 같아요. 시장 금리까지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된 가운데에 지금 이제 실효 하한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어떤 이주일 총재의 발언 그리고 분위기가 아무래도 보통 한번 하고 그 다음 또 금리 움직이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하한이 한 번 더 내릴 것 같다. 그게 벌써 여기 보세요. 지난 주말에 우리 국고채 1년부터 50년까지 최다 지금 50년짜리가 1.468이에요. 1.5%로 지금 기준금리 낮췄는데 네네.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겁니다. 그래 시장에서는 금리나 이걸로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 또 하나 국채선물 이날 금통이날 보세요. 벌떡 일었습니다. 그러니 채권가격이 이만큼 올랐다는 것이죠. 금리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날 약간 윗골이 달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 월간으로 보시면 이래요. 어쨌거나 지금은 최고입니다. 10년짜리 국채선물 같은 경우에 상장 이래 지금 최고로 높은 금리는 그만큼 제일 낮은 자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RSI가 이렇게 살짝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우리 알잖아요. 이 RSI라는 놈 70 넘었다고 책대로 70 넘자마자 매도 치다가는 마음고생 많이 하는데 이 와중에도 꾸역꾸역 가는 거 보세요. 꾸역꾸역 가다가 이런 식의 결국 다이버전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정도 같으면 1년 넘게 걸리는 기간 아닙니까 월간 그러고 나서 한번 조정 한번 받고 돌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여기서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하락 시장에서의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안전자산으로 몰려서 그럴 수도 있고 등등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주열 총재가 결국은 아직도 좀 밑에 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참 그러니 금년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 이른바 안전자산에 돈 태울까 위험자산에 돈 태울까 주식할까 채권할까 결과론이긴 하지만
같은 ETF였더라도 네. 채권 ETF였으면 굉장히 그렇죠. 그거 네. 했겠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됐네요. 근데 금통일 날 그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증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근데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 일본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보합 정도였나요? 근데 사실 안에서는요. 금리 인하 때문에 이렇게 안 떨어진 건 아니라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틴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 소장님은 어떻게 네, 그래서 거군요? 이 영향을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날 어쨌거나 딴 때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우리 증시가 금통이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선방했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금리라도 안 내렸더라면. 그럼 같이 똑 떨어지나요? 금리라도 안 내렸더라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글쎄요. 지금 이제 주식이 금리 내린다고 해서 주가 오른다? 금리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난다? 금리 내리는 바람에 이제 막 기업들이 위축돼 있다가 금리 좀 내렸으니까 이제 투자도 나서야지. 이런 분위기 아닌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무슨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코스피는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번 주 목요일 20위도 있고 무슨 뭐 지금 보니까 홍콩 때문에 지금 홍콩 증시 많이 밀리죠. 최루탄에다가 또 뭐죠? 그 내부적인 상황이 고무탄에다가 거다가 뭐 삼합회. 네, 이번에 이런 이슈까지 있다. 백색 테러, 흰 옷 입은 저 조폭들이 전철역에서 뭐 지하철 안으로 전철 안으로 피하는 시민들을 쫓아가면서 피하는 이 삼합회요. 이게 저 홍콩 영화에서 보던 그 깡패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자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홍콩이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지금 중국 홍콩 안 좋고 중국은 이제 막 장부가기에 접어들면 이제 저 답 안 나오는 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중국발 뉴스들을 보다 보면은. 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우리 이익도 많이 내요 매출도 늘어요 뭐 재무구조 탄탄해요 해서 이리저리 막 빌려댔던 돈들을 이제 앞으로 갚아야 나가야 되는데 뭐 시황제께서 잘 막아내겠죠 황제인데 우리 코스피는 이렇게 보시죠 당분간 지금 당장은 2100입니다 이번 주에 2100을 올라서느냐 하는 기술적인 저항 구간입니다 이게 일간 기준선이죠 까만색 2100 올라서면은 그 다음에 여기 2135 이게 지금 8월 가서도 이걸 갖다 확 벗어나서 훌훌 올라가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모처럼 이렇게 월간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이 나와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뭐 매일 체크하시죠. 우리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살펴보시고 저렇게도 살펴보실 텐데 이 구름대가 막 눈에 들어오네요. 이 얇디얇은 이 구름대 작년 4월 4분기 그때도 이 얇디얇은 이걸 갖다 생명줄 삼아서 그리고 2000포인트 근방이라고 하는 심리적 지지선을 갖다가 이제 버텨냈는데 자 지금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러다가 22도 완화적 스탠스를 보여주고 이달 말 가서 연준도 진짜 금리 내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가서 미끄러져 버리면 이거 답 없는 겁니다. 이거 미끄러진다면은 아니면은 지금 요 구름대 안에서 이렇게 조금 구름대 상단까지를 올라타고 한번 반등 좀 나오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라고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MACD나 RSI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네. 이래도 한 판 저래도 한 판이에요. 스타캐스틱은 지금 현재 꺾인 상태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빨간색이 위로 머리를 치켜드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주식은 또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뭐 하나하나 저희들한테 또 질문하라고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 상황들을 보면요. 네. 그때 당시 또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관련된 얘기도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환율을 보면서도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아니 금리 인하 했으면 원래 원화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책대로 건데. 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경제에서 보면은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갔고 네. 오히려 그때 생각한 게 요즘은 오히려 경제 구조가 탄탄하고 튼튼하다고 하면은 약세 쪽으로 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괜찮지 않기 때문에 강세로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꾸 청개구리처럼 보게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동안의 예. 흐름과는 다른.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제일
편안한 해석은 그냥 당국입니다. 당국이 입김이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이거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지? 당국이 받치고 있는 거고. 지금 위고 이거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리지? 그럼 또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위에서 또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예. 경우가 큽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달러원 차트도 일간 일목균형표를 한번 살펴보시죠. 한동안은 이 구름단에서 놀아야 되겠다 말씀드렸고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구름단에서 노는데 이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거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 자, 이날 금통인데 이틀 전에 요 음봉 나오는 거. 이거 열리면 좀 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열리면은 또 숏 포지션 세력들은 또 숏 커버 해야 되고 또 롱플레이가 또 붙어버리고 채권 시장에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것처럼 외환 시장에서도 그러면 이론적으로 원하는 데 약세로 가야 돼서 막 길길이 뛰면서 이것도 천입은 가지고 덤볐을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남들은 자국 통화를 갖다가 어떻게든 약세로 몰고 가고 싶어 갖고 별짓을 다 하는 와중에 우리는 금리 인하까지 해놓고 나서 그날 시장에서 환율 좀 오르자 했더니만 눌러버렸어요. 뭐 누르기는 쉽습니다. 요새 해봐야 뭐 50억 불이에요. 하루 거래량. 그렇겠죠.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굉장히 거래량 막대기도 이렇게 눌려. 이 뭐 한 2, 3억 불만 그냥 순간적으로 집어넣어도 시장이 알아서 이제 롱스탑이 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또 1170은 근처가니까 또 사자가 나오면서 아래 꼬리 달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보입시다. 블룸버그에서도 신기했나 봐요. 블룸버그 사설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스터번 센트럴 뱅크스. 저 스터번, 좀 완고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좀처럼 이렇게 잘 안 변하는 그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기브인. 항복했다, 포기했다. 누구 얘기지 싶었더니만 우리 한국은행 얘기예요. 우리예요? 예, 사우스 코리아 서프라이즈. 즉 블룸버그가 보기에도 하늘이 먼저 움직이는 서프라이즈였던 겁니다. 자, 이거는 서프라이즈 레이트 컷. 서프라이즈성의 이 금리 인하는 웰컴. 환영할 만한데. 그러나 한국 경제는 needs deeper change. 좀 더 깊숙한, 좀 더 본질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Crawl out of this slump. 이 슬럼프로부터 빠져나오려면. 그러면서 이 그림이 나옵니다. 금년 들어서 아시아 통화들 가운데 제일 위에 타이바트는 5.5% year to date return. 즉, 뭐, 수익률. 거의 뭐 절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가치가 올랐던 것이고, 필리핀 페소,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등 오다가 지금 비리비리한 게 대만 달러하고 한국 원화인데 우리 원화는 마이너스 5.4% 나오네요. 심각하죠? 아,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은근히 달러 대비 강해졌는데 오히려 금년 들어서는 달러가 조금 약했다. 이머징 통화들이 오히려 달러 대비 강세다 하는 와중에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설에 또 이 그래프도 나옵니다. 내용인 즉슨 엑스포트 오리엔티드 차이나, 수출 지향적인 중국처럼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의 커런트 카운트 서플러스, 경상수지 흑자도 rapidly shrinking,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하면서 GDP 대비 퍼센트 비중으로 2016년 후반부터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간간히 이렇게 경상수지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환율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흑자예요. 무역수지도 흑자고. 지난 4월 달에 일시적으로 한 달 경상수지 적자가 났던 거는 그때 이제 배당금 수요가 확 몰려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추이라는 거죠. 추세. 네, 네. 이것이 그 빵빵했던 넉넉했던 경상수지 흑자가 자꾸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가랑비에 묻혔듯이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왔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일단은 괜히 금리 인하 해가지고 그게 외환시장에서 1200원 건드리는 모멘텀이 될까봐 트리거 역할을 할까봐 당국 입장에서 한번 눌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75m 안 가잖아요. 네. 누군가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네. 결국 그리고 우리 환율이 달러 인덱스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끝부분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도 지금 막 모이고 있어요. 유로 달러도 지금 1.12달러, 1유로당 1.12달러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22하고 FMC 유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음봉 나오거든요. 달러가 약세였어요. 금통이날. 그래서 좀 밀렸던 것도 있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그 전날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는
또 짱대 양봉, 뭐 짱대 양봉이라 보다도 양봉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해지니까 금요일 날 또 올랐고,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 그거 위안화 환율과 더불어서 워치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가야 되네요. 확실히 네. 같이 가네요. 같이 가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일본 얘기거든요. 사실. 일본? 네. 다 궁금해요. 네. 제일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다 궁금해요.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일본의 여당 쪽이 네. 이기기는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원했던 이제 개헌까지는 못 간다고 하죠. 네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와 그 분쟁에 가까운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 소장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는 어쨌든 그쪽의 결집은 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네.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네. 많은 얘기. 한 수십 개는 아베 죽일 놈이고 또 수십 개는 아베 그럴만도 하다가 그렇게 나옵니다. 수십 개 다 예, 예. 팽팽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의 현 이거 즉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거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구나. 네, 이게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서도 이제 까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 이거 안 좋다고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안 좋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벌써 뭐 용산에 뭐 사재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디램 값이 뭐 급등을 하고 있고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값은 똑같을 텐데 이게 또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장기화 된다면은 글쎄요. 다 힘들어지는 거죠. 네. 다 힘들어지는 뻘짓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쨌거나 아베는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NHK에서 이렇게 표가 잘 돼 있네요. 지금 여기는 연립여당입니다. 자민당하고 공명당하고가 지금 같이 연립여당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 표를 보시죠. 164석이 필요한 거예요. 네. 3분의 2. 지금 중의원은 3분의 2를 갖다가 연립여당이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저기 일본 유신당까지 그쪽도 개헌 우호 세력이라서.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160석이에요. 자민당이 그만큼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한 4석 정도가 부족하죠. 네. 4석 정도가 부족해서 이제 절반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민당 자체는 또 의석수가 오히려 지난번보다 줄었고. 의외로 이거 별로네. 그런데 예. 자 이제 CNB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룰링 코알리션 이제 연립 정권이라는 얘기죠. 결국 살짝 모자란다. 슈퍼 모조리티. 그러니까 3분의 2를 갖다가 네. 말하는 거예요.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개헌 Japan's Constitution 일본 헌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 이슈인 겁니다. 네. 아베의 꿈은 이거고요. 전쟁하는 나라 만들고 싶어하는 거고. 아베의 꿈일 뿐이지 일본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헌법 개정에서 우리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 과반 안 됩니다. 만약에 3분의 2 정도 중의원 참여할 것 없이 아니면 지금 이제 2021년까지 임기 있는 아베 총리가 야당 중에 무소속 중에 개헌 쪽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개헌 쪽으로 붙을 수 있는 의원들을 또 하기 좋은 말로 정계 개편을 통해서 잘 꼬셔서 그렇게 해서 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한다 치더라도 그게 국민 투표에 가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그러자 라고 할까? 나름 일본 국민들의 어떤 궁극주의 일본어의 어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왜 굳이 우리가 그래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인 아베의 개인적 수군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러고 나서 어떻게 풀란가인데 문제는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니 그리고 지금까지 뉴스의 흐름을 보니 양쪽 다 지금 이른바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이 갈등 구조 이걸 갖다가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양쪽 다 안 보이죠. 고리를 못 찾고 있을 수도 있고 한 발도 네.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외교 실종이죠. 힘드네. 네, 외교 실종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먼저 고사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제 이렇다 치고 여는 이제 선거 끝났고 11월에 중의원 선거가 있긴 있는데 그때까지도 끌고 가서 이게 뭐 자기들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반일 감정을 갖다가 유발하는 것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대부분 뉴스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해 소지를 없애줘야 됩니다. 네. 다들 힘들어 죽을 판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이 갈등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네. 우리끼리 또 총질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네. 보기 싫은 내용입니까? 그게 제일 저는 네. 보기가 싫더라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갈려가지고 참 그래서 지금 보세요. 모나미가 고민입니다. 이재료로 사긴 샀는데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 일본 불매운동 하는 그 젊은 친구들 보니까 뭐 그래서 신발은 우리 국산 어떻게 또 골라서 신고 볼펜도 모나미 볼펜을 갖다가 꽂고 다니는데 야 스파이더맨 보러 가자. 아이고 스파이더맨은 소니 꺼네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그런 식이고 지금 뭐 한 2천 몇백원 하던 놈을 갖다가 지금 4천 몇백원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저걸 누가 사줘야 이제 빠져나오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런 상황이죠. 생각보다 지금 반도체 자체에 어떤 아직까지 어떤 생산 차질 뭐 이런 거 아직 뭐 재고도 많다 그러고 하니까 이겁니다. 이 4만 7천 원대 초중반 이 저항을 갖다가 결국 한 몇 번씩이나 막혔던 여기를 뚫고 가느냐 아니면 이게 그냥 삼각형 패턴에서 불과하고 또 밀리느냐 자 그걸 갖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서 우리 지수도 아까 보았드렸던 2100이나 2135를 열 수 있느냐가 결정되겠죠. 네. 네. 간략하게 그러면은 이벤트를 뭘 봐야 되는데 앞서서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네. 결국은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이니까 네. 22 쪽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네. 25일 날 과연 어느 정도냐? 독일 슈피겔즈는 세게 치고 나왔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나우스 캡처해 왔는데요. 11월 이전에 자산 매입 재개, QE 또 할 수도 모르겠다. 11월 이전, 즉 10월 말에 퇴임하는 드라기가 이번 회의, 그 다음에 9월 회의 이럴 때 결국 다음 총재로 내정되어 있는 라가르드한테 맡기지 않고 지금 이제 곧 퇴임해서 집에 가야 될 양반이 완전히 대못 받고 관뚜껑에 못 받고 갈라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좀 남겨두지. 네. 예.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고 네. 마무리 질까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하고 티격태격한 거는 네.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에 예. 조금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예. 한번 또 다음 주에 한번 정리해 보시죠. 트럼프의 알겠습니다. 말도 말이었지만 우리 주변에 나왔던 얘기들 더 좀 중요한 게 많아서 말씀을 해 주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